13월의 월급,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 이제 입사 1년차라 저 연말정산 처음 해보는데요 하시는 분들, 사회초년생들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꿀팁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세요. 먼저 포털에 연말정산이라고 입력하면 급여소득에서 원청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라고 나와요. 쉽게 얘기하면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그만큼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야 한다는 말이에요. 이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나한테 해당하는 공제 혜택 전부 찾아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죠. 직장인인데 월세 살고 계신 분들, 직장인 월세 공제 혜택 받을 수 있어요. 단, 무주택 근로자여야 하고요. 연소득 5,500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 4,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월세액의 12%, 연소득 5,500만 원 초과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10%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공제 혜택이 더 커졌어요. 29살까지였던 대상자는 34살까지로 늘어났고 소득세 감면율도 70%에서 90%로 확대됐습니다. 군필자는 1년 더 연장돼 최대 6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문화비도 공제 대상이래요.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이후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기 위해 신용카드를 썼다 그러면 결제액의 30%를,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네요. 단, 영화 관람은 안 된다고 하니까 헷갈리지 마세요. 이 밖에도 학자금 대출금을 취업한 이후 상환한 경우에는 원금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상환액의 15%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요.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구입해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구입 금액의 10%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 연말정산 입력기간 다 끝나고 나 그거 공제 대상이었는데 하면서 몰라서 공제 혜택 못 받은 사연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요. 우리 모두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월급 꼭 챙겨보자고요.